언젠간 슈퍼개미 이거 샀어요. 15만원인가? 이것도 리뷰 이거 리뷰해야 되나? 우선 지금 이렇게 샀어요. 아니 저번에 한번 찍었는데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된 거야. 그래서 이중으로 해봤고 이게 혹시 소리가 좋으면 뭐 이걸로 해도 되고. 근데 귀찮긴 하죠. 싱크로 맞춰야 되니까 귀찮긴 하죠. 샀어. 이거 언제 다 뽑나? 내가 볼 땐 이거 투하자본 이거 ROIC 나올라 그러면은 이거 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장비만 사고. 아니 뭐 돈 버고 하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. 이게 뭐 취미생활에 뭐 이 정도는 다 투자해야죠. 이것도 사고 또 살 것들 많이 있어. 아 갤럭시 S10 이거 물건이 없대요. 물건이 없어. 장사 잘 되나 봐. 갤럭시 S10 아무텍이 잘 가나? 나 아무텍 조금 있는데 이거 쭉쭉 가네. 실적은 안 나거든. 오늘 봐 장. 봤어요? 봤어요? 형 봤어요? 봐. 어제 사기 싫은데 막 샀잖아요. 가잖아. 샀잖아, 가잖아. 그지? 이제 막 담았잖아. 어, 세방전지, 이거 쭉쭉 가네. 이거 세방전지. 어씨. 싸긴 쌌죠. 그동안 엄청 쌌어. 세방전지도 사고, 어제 파라다이스도 반등 나오고, 어제 막 우리 샀던 것들 있잖아. 풍산도 반등 나오고, 반등 쭉쭉 나오죠. 어제, 그리고 어제 팔았던 거, 우리 삼내널 떨어지고 사마네트워크 떨어지고 또 어제 못 팔았어요. 정다운 팔아. 아 대한항공은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네. 이거 왜 이래? 대한항공 비행기 어제 비행기에서 불났나? 떨어지네 이거. 아 이거 아, 왜 있니? 미친들이 사는데 왜 떨어지는 거야? 왜 뭐 그렇죠. 장이 어떻게 계속 떨어져? 그런 건 없어. 차트 예쁘게 나왔잖아요. 그때 저는 2월 초에 음봉 두 방 길게 빡빡 나왔을 때 그때 한 많이 빠지면은 2,100 덜 빠지면 2,150까지 좀 빠질 거라고 제가 그때 봤잖아요. 근데 거기까지 안 빠지고 바로 반등 올려놨잖아요. 바로 반등 올려놨다가 이번에 빠져가지고 60일선 딱 맞고 올라가네요. 딱 반등 딱 나. 나오네.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. 이거 뭐 어떻게 뭐 맨날 오르고 맨날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막 이러고 있고 좀 오르면 와 오른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럼 이거 못해 이거. 그럼 이게 지속가능한 투자가 안 되는 거야. 그건 하루살이 투자. 하루살이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. 하루 내가 막 열심히 막 하루 막 불살렀어.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. 수능 공부 그렇잖아. 수능 공부 하루 내가 불살려서 24시간 막 뜬 눈으로 코피 쏟으면서 막 공부했어. 의미가 없어요. 그게 지속이 가능해. 그걸 계속 할 수 있어야죠. 그래야 수능 점수가 딱 나오지. 하루는 사실은 누구나 다 하루 뭐 빡시게 체험 삶의 현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.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기의 능력이 있잖아요. 그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를 딱 파악해가지고 낮추는 거죠. 편안하게. 내가 이거 방송을 대충 찍는 게 오래 하려고 대충 찍는 거라니까. 이걸 내가 막 자막 놓고 막 그러는 순간 이거 하루 한 번 끝나. 보면 고퀄 영상들 있죠. 우리 파워 유튜버 중에 고퀄 영상 찍는 분들 다 접었어. 다 접었어. 아니 그래서 막 했더니 한 10만원 나와. 근데 들어가는 내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스텝 수고 하면 2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야. 적자인 거지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코스트를 빨리 낮췄잖아. 그리고 이렇게 좀 그래도 달달 4달러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좀 사고 이것도 좀 사고 하면서 잘 길게 가야지. 뭐든지 길게 가야지. 아 오늘은 와이프가 없어요. 일 갔어요. 아내 오면은 같이 찍으려고 했는데 이따 또 누가 온대. 누가 온대. 온대. 아 혼자 찍어야 돼. 아, 개어색하네. 아 혼자 하면 하지 말아야겠다. 와이프 안 한다 그러면 난 하지 말아야겠네. 그만둬야겠네. 오늘 와이프가 없으니까 그 와이프 없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. 그 우리 와이프는 모를 거야 그거. 결혼 승낙 받은 이야기 몰라. 우리 와이프는 몰라 어떻게 됐는지. 제가 주짓수 운동을 했잖아요. 이거 되게 옛날에 했어요. 2005년도 4년도 거의 1.5세대예요 그 압구정동 존 프랭클린 거기서 했어요 운동을. 그 전에 사당에서도 잠깐 했고 그 같은 우리 네트워크니까 그때 이제 같이 운동하신 분들이 전부 이제 관장님이 됐죠. 광남 주짓수 월드도 있고 최종규 짐 그 형도 이제 같이 운동했었던 분들이고 이 체육관을 다 냈어요. 근데 한 분이 우리 집 앞에 체육관을 낸 거야. 브로스 짐이랑 그 명일동에 내셨어. 거기에 이제 제가 집 앞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형하고 이제 뭐 형동생하고 친하지. 뭐 관장님인데 근데 그 형이 이제 내 거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이 형이 이제 100kg에다가 유도 뭐 엘리트 선수 출신이거든. 운동신경이 좋아. 그러니까 자기 그 운동신경을 믿고 또 그 안에서 또 까불까불 하더라고. 그러다가 이 양반이 넘어졌는데 발목이 이제 접지르면서 뼈가 그냥 발목 사이로 그냥 뚫고 나왔어. 저 옆에 넘어오는 심상치않아 막 뛰어가서 봤더니 아 이거 뚫었더라고. 뼈가 뚫었더라고. 무거운데 사람이 무거운데 거기서 지금 잘못 각도가 딱 접질른 거지. 119 불러다가 병원에다가 입원시켰지. 그럼 어떻게 체육관에 관장 그 형 환자인데 내가 그전에도 막 그 형 뭐 빠지면 내가 수업하고 했으니까 아 제가 이거 파란띠긴 한데 운동 시작하고는 파란띠 봤는데 한 7개월 8개월밖에 안 받았어요. 그전
이거 일을 얘기하면 또 자랑되네. 원래 레슬링도 좀 하고 MMA 뭐 막 복싱도 하고 했어. 13년대는 평생 90kg당 3대그 470막 이렇게 들고 그랬어요. 진짜 내가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줄게. 자전거로 나오면서 이렇게 호리호리해서 자전거에 딱 맞게끔 몸이 바뀌었죠.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도 했어. 그 형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보라띠 받으라고 했는데 난 띠에 집착 안 하니까. 아니 진짜야 이거 거짓말하면 큰일 나. 나는 띠 좀 주지 말라고 하면서 파란띠 받은다면 그냥 그대로 개별적으로 하다 하다 안 하고 하니까. 그럼 내가 이제 운동이 뜻은 없으니까. 근데 이제 거기 약간 막 코치 아닌 회원 아닌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. 그 형이 이제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체육관을 운영을 했죠. 한 달 정도 내가 좀 운영을 했나? 사모님이 이제 뭐 회원 그거 돈 관리는 한데 운동 가르칠 사람은 나하고 코치 로드 FC 요새 나가는 그 승민 로드 FC 이거 있어요. 승민이라는. 그 친구 이제 코치고 이제 내가 거기서 했단 말이야. 그 우리 체육관이 여자 회원이 많았어요. 그런데 난 이제 코치니까 그 포스에 전화번호나 다 있겠네. 다 안단 말이야. 다 알지. 근데 이제 미혼이니까 미혼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30대는 결혼하고 싶었다. 항상 저는 여자친구는 있었어. 여자친구는 항상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. 여자친구가 있다가 좀 더 오버랩 되죠. 오버랩 되죠. 좀 만났는데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있어. 난 이거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해.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예전에는 그러고 있어. 혼빙간 혼인빙자 가늠 사기 그거 아니야. 아니 우리 연애하는 사이고 서로 알아보다가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가야지. 나는 그래서 여자친구 만날 때도 야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괜히 내 눈치 받고 거짓말하고 그럴 필요 없어. 괜찮아 솔직하게 쿨하게 얘기해. 아, 오빠 너무 아닌 것 같아. 더 좋은 사람 만나러 가겠어. 뭐 가면 가는 거지. 그럼 한번 만나면 한 연애 한 뭐 2, 3년씩은 그래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오버랩 되는데 우리 그 체육관에 여장 회원들이 이제 3명이 상담원을 하러 왔어. 근데 여자애들이 키가 다 170이 넘어. 다 쭉쭉 키가 크고 이제 90년대생이고 이게 애들이 우리 와이프하고 와이프 친구들 이제 등록을 했어요. 거기 이제 여성 회원들이 많이 우리가 그 다이어트 클래스도 있고 뭐 주짓수 체육관에 이제 그때는 막 뭐 크로스핏도 있고 이제 좀 종합 체육관이었거든. 그때는 이제 트렌드가 이제 종합 체육관 트렌드여가지고 등록을 했어요. 등록을 했는데 좀 만나보고 싶다. 만나보고 싶더라고. 처음에 딱 우리 와이프 첫 느낌 난 처음엔 뒷모습을 봤는데 난 사실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. 우리 와이프가 키가 170이 넘고 골반이 탈조선이야. 북방계. 다리 길고 이게 좀 좋아. 애들이 이제 키가 상위 0.1%고 막 그런데 이게 장인이 또 키가 185고 등치가 엄청 좋아. 그 외탁해가지고 애들이 이게 좋거든.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었지.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좀 성격이 좀 까칠하잖아. 근데 이제 제가 코치고 이제 좀 친해는 졌어요. 좀 친해지고 내가 이제 전화번호는 다 아니까.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세 명 중에 난 우리 와이프가 제일 그냥 그때 괜찮더라고. 그 경쟁이 근데 엄청 치열해. 왜냐면 우리 그 회원들 또 20대 남자애들 있잖아. 20대 남자애들 있죠. 우리 또 뭐 코치들도 있지. 그러면 다 우리 와이프가 다 좋대. 그러면 또 그런 거 있어. 막 경쟁심. 아, 여기서 내가 여기서 아재인데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지.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한 이틀인가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아니까 카톡을 남겼지. 요즘 왜 안 나오니? 뭐 운동은 그렇게 빠지면 안 돼. 막 이런. 그러면서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했어. 그러면서 어디 자전거 길이 있는데 거기 참 좋다. 거기 한번 가봐. 뭐 하면서 이렇게 했어. 좀 그게 있거든. 알잖아. 알잖아. 남자들은 알잖아. 세 명 중에 한 명은 등록 안 하고 한 명은 다녔는데 이제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사이클이 안 맞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병원을 다니지. 그때 우리 와이프 의대 나왔어. 의대 나와서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고 사회 초년생이지. 이제 근무하고 끝나고 이제 다이어트 뭐 운동하러 이제 온 거야. 그럼 여자들끼리 이제 친했는데 우리 와이프랑 좀 친한 그 언니가 나이가 한 내 또래 정도 된 나보다 조금 어린 또 언니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 언니는 좀 키 작고 조금 그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. 그 전략을 짜야 돼. 모든 거 형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. 그지? 전략을 짰지.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좀 만날 수 있을까. 그래 나는 체육관에서 우리 와이프랑 친한 언니한테 되게 잘해줬어. 프로틴 바 같은 거서 막 주면서 그 언니가 좀 오해했어. 그때 막판에 좀 그런 게 있었어. 막판에 그래가지고 둘이 좀 틀어졌어. 잘해주고 뭐 말이라도 먼저 여기 인사하고 이렇게 다 작전이지. 왜 그러냐면 형 그거 알잖아. 내가 이 언니 좀 아니라고 외모가 아니라고 이 언니 막 무시하고 와이프한테 그럼 이 언니가 이거 저 해방 논다니까 깬다니까. 알잖아. 아이고 여자들한테 괜찮아 우리 근데 여자들 우리 보는 거 많이 늘었어. 많이 늘어. 확실히 이게 존잘러니까 이게 여자 회원 많이 늘었어. 이거 여자들한테 욕 먹겠는데. 그쪽에 이제 잘해줬지. 그러면서 이제 체육관에서 평판을 까면 안 돼. 근데 반대로 내가 막 이쪽에 잘해주고 못생긴 애한테 막 이렇게 이러잖아.
그러면은 방해하고 해가지고 그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거. 다 경험이에요. 경험이 노하우야. 그 20대 남자애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젊고 저거 해도 사실 이게 노하우에서 안 되거든. 노하우에서 밀린 거지.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디 맛있는 거 있는데 내가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갈래? 그때 강남에 좀 맛집이 있어. 좀 괜찮은 데가 있어서 레스토랑이. 거기서 이제 딸기 피자 뭐 이런 거 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. 그거 내가 그거 한번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뭐 같이 갈래? 시간 맞춰서? 그랬지. 이제 좀 친해진 다음에 그거 한번 가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급격히 이제 친해질. 그 뭐 뮤지컬 보러 그럼 맛집 투어 다니고 뭐 차로 맛집 투어 다니고 뭐 뭐 뮤지컬 보러 다니고 대학로에 뭐 그거 데이트하고 그러면 또 금세 친해지나 그럼 알잖아.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게 됐죠. 아 이거 너무 길어진다.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야. 그냥 데이트로 막 하고 내가 그때 좀 오토바이 탔거든요. 와이프 이제 뒤에 태우고 같이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는 형들 태우면 끝이야. 태우면 오토바이 딱 타면 태우면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야.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난 솔직히 우리 와이프가 외모가 좀 까칠하게 보여가지고 좀 싸가지가 없을 줄 알았어.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애가 너무 착하고 너무 그 심성이 좋은 거야. 내가 이때까지 본 모든 사람들 중에 단순히 애인이 아니라 그냥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와이프가 나는 제일 착해. 세상에서 제일 착해. 세월이 흘러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나? 뭐 이런 생각. 우리가 일례로 내가 데이트하다가 선물을 사줬어. 아울렛 가가지고 또 싼 거 위아래로 운동복을 이렇게 사줬어. 너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. 그러면서 사줬어. 얼마 안 하는 거야. 그 사줬더니 다음날 자기도 뭔가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저 온 거야. 그러면 자기는 뭐가 받기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. 그리고 원래 그런 애들 없거든. 보통은 그러지. 이거 이렇게 사주면은 오빠 이것도 좋은데 다음에 이것도 또 사줘. 이래. 그러잖아.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저런 사람들인데 딱 그거지. 주고받고가 딱 되는 사람이야. 아, 이 사람은 파트너로서도 굉장히 괜찮다. 그 있잖아. 서로 주고 섹스 파트 누구야? 섹파 누구야 그거? 그거 말고 파트너 진짜 파트너십이 딱 되는 사람이구나 괜찮구나 했지. 그러면서 이제 아 이 사람하고 잘 되면 내가 그때 느낌으로는 아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좀 느낌이 왔어요. 또 코드도 잘 맞고 같이 뭐 운동하면서 재밌으니까 그랬지.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게 있어요.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가 그렇게 못 사는 동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명일동 출신이에요. 명일동 출신인데 강동구 명일동인데 그 동네가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아닌데 나만 그렇게 거지같이 살았어요. 그럼 다른 애들 보면 친구들이나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부러웠거든. 사실 나는 우리 와이프네 이렇게 보면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듣지. 그때 뭐 장애는 못 봤나니까 그 아버님이 그 바로 그 동네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되게 뭐 유복하더라고. 형제들 간에도 가족들에도 그런 집이 되게 부러웠어요. 근데 우리 집이 좀 부러워해가지고 나는 꼭 와이프는 좀 유복하고 구기 먹고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딱 우리 와이프 딱이었던 거지. 아이 뭐 너무 시간 길어지.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지.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오빠 할 얘기가 있어 딱 그러는 거야. 그때 난 딱 느낌이 왔어. 왔어 우리 집까지 왔어. 와가지고 왜? 그랬대. 임신했다 그러더라고. 임신했다고. 그래서 그 걱정을 막 그 불안한 그거에 막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지. 걱정하지 마.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자기는 나만 믿고 따라와. 거기서 딱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한테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 드린다고 한번 시간만 좀 잡아봐 그렇게 딱 얘기를 했지. 속으로도 뭐 겁날 게 뭐가 있어. 그때 이제 뭐 30대 뭐 중반 넘어가는데 딱 보면 뭐 어떻게 할지 다 알잖아. 사람 괜찮고 뭐 그렇게 됐어. 그러면 이제 아 이제 나도 이제 결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게 있어 뭐 먹고 사는 거 뭐 문제 있어. 근데 뭐 백수고 뭐 들어오는 뭐 월급은 없지만 뭐 뭐라도 하면 되지. 뭐 별 걱정 뭐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어. 지금이나 똑같잖아. 몇 년 안 됐어. 그렇게 해서 저 와이프 보냈는데 아니 장인이 안 만나주는 거야. 안 만나주는 거야. 미치고 환장해.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. 아니 보통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 같으면은 우리 나도 딸이 있거든. 아들 들고 딸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. 놀라지 않아. 아 딸이 우선은 아빠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그러면 뭐야? 그래 빨리 데려와. 빨리 데려와. 우선은 정보 파악에 임신 사실 몰라도 빨리 데려와. 우선은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가 어떤 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죽이든 살리든 삶든 복든 할 거 아니야. 그거 알아야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장인은 안 만나주는 거야. 그러면서 이제 모르지. 임신 사실 모르는데 장인은 그런 거야. 아 그런 일은 이렇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.
아, 장인이 경주에서 그 있잖아. 가스고 아직도 가스로 풀세트로 1년에 제사가 10번이야, 제사가. 그 매달 제사 풀세트로 막 차려놓고 딱 하고 그거 뭐 이상한 주문 외우면서 뭐 그런 집이야. 완전 뭐 거기에 이제 장손에 막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네가 그렇게 보수적인 집안에서 커가지고 와이프가 그렇게 바른데 이제 혼자 아 이거 내가 와이프한테 보지 말라 그래야겠다. 우리 와이프를 왜 출연 안 시키냐면요, 와이프가 좀 그런 게 있잖아. 나는 항상 뭐 전철도 안 타고 그렇게 막 노출돼 있지도 않고 만나는 사람들 우리 딱 제한된 그 자본가들하고 딱 만나고 이런데 또 와이프는 동네에서 좀 저갈 수도 있고 뭐 얼굴 보이면 그럴 수도 있어. 아니 근데 외모는 괜찮아.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와이프 뭐 너무 훌륭하지. 유튜브 하면 잘 될 것 같아. 개인 유튜브를 뭐 본인 난 따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출연시키는 게 그게 하여간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. 또 내가 나중에 내 빅픽처에 하게 되면 솔직히 나중에 또 논란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까는 건 괜찮아. 근데 가족까지 또 뭐 저거 하고 그러면 또 그렇잖아. 유튜브 또 접어야 되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와이프 출연 안 시키는 거야. 출연시켜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. 내가 뭐 그래서 그렇지. 아 이거 너무 길어졌다. 벌써 20분이야. 이거 안 되겠다. 2부에 어차피 제가 그 내일 오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유튜브를 못 찍을 것 같아. 2부에서 찍어야겠다. 2부 찍어야 되니까 들어가세요.